제초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초 작업이요? 어느 농사나 맛상인 잡초. 그런데 숲이가 어떻게 제초 작업을 쉽게 해준다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진흙 속에 뿌리를 박아 있는 풀이라면 뽑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숲이 속에 박혀 있는 풀들은 뿌리가 굉장히 잘 뽑혀요. 친환경 재배를 유지하기 위해 제초제 대신 겨울에 한 번씩 수피를 덧뿌려준다는데요. 수피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위에 부분은 수피 형태로 그냥 남아있지만 아래쪽은 썩어서 퇴비화되어 있거든요. 곤드레가 크면서 이 퇴비로 변한 유기질을 곤드레가 먹고 자랍니다. 양분 주고 제초일선 덜어주고 수피가 큰일 하네요. 이 수피를 이용해 질 좋은 곤드레를 생산하는 것이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수피로 고품질 곤드레를 생산하라. 해가 산등성이를 넘기 전 서둘러 밭으로 나가는 우리 부자농부.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곤드레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곤드레 수확 요령이 있나요? 이 곤드레는 밑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도 식감이 연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요. 이 줄기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 가위뼘으로 쟀을 때 약 15cm 정도, 요 밑으로 가면 각질화가 돼 있어서 실처럼 이렇게 질겨진 부분이 있어서 15cm 정도까지만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후 어린 순이 20에서 30cm 자랐을 때가 아주 적기. 색깔이 이렇게 새파랗고 이러면 좋지, 오만 있고요. 최고 좋은 거예요, 맛있고. 여보세요. 국 끓여 먹어도 되고, 고등어 찢어 먹어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요, 고기보다. 곤드레가 한가득 쌓여갈 때쯤 곤드레 밭에 갑자기 나타난 우산. 해가 쨍한데 여기저기 활짝 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모자도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그걸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네. 처음에 제가 나가면 있대요. 저도 사다 줬어요, 부탁해가지고. 이건. 아, 그런데 몸에 연기가 두 개서 뭐가 타고 있어요. 제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기가 몸을 지켜준다고요? 연기의 정체는 바로 모기향. 아하, 몸을 해충으로부터 지켜주는 거. 맞나요? 맞아. 일단은 모기한테 안 뜯겨서 좋고, 모르는 뚝박우라는 버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들어서 좋아요. 또 일도 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산, 모자, 모기향으로 무장하고 수확에만 집중하니 금세 한 대야 대형 포대자루가 채워집니다. 왔어? 저 건너밭에서 하다가 이제 마무리되고 여기 온 거. 그래? 고생했다. 이 헌칠한 청년은 누구세요? 저희 농장의 후계자이자 큰아들이고요. 안녕하세요. 부자농부의 아들이자 6년차 농부 안기령 씨. 일찍부터 진로를 정했다고 하는군요. 농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직장 걱정도 없고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하면 돈이 벌리는 건 아니까 그래도 만족스럽죠. 아버지를 보고 농업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기령 씨. 부자농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조력자라고 하네요. 수확이 다 끝났구나 했더니 이제 시작이랍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배 면적이 한 7,500평 정도 되고요. 평당 12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연평균 9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곤드레는 지체할 것 없이 갈 곳이 있다는데요. 밭에서 멀지 않은 건물. 트럭에서 곤드레 포대자루를 내리는데요. 이미 내려진 포대자루가 산더미.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곤드레를 맛있게 만드는 곳입니다.